네, 오늘 분위기가 아주 좋습니다. 만장일치로 전문가들 상승장 예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데일론의 명승부사 전문가 포스코 퓨처엠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하이투자증권 강국 WM센터 이창환 부장, SK이노베이션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론의 서영원 전문가 AI 관련주에 관심 가지고 있고, 다올투자증권의 이성훈 차장, 이수 페타시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 반도체 주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론의 명승부사 전문가,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창환 부장이 연결돼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명승부사 전문가님, 2600선 바로 앞에서 한번 좀 삐걱거렸습니다. 오늘 어떤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증시는 올해 아주 좋은 여름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올해 어쨌건 1년 반 정도의 증시의 조정을 3중 바닥을 마무리하고 이제 상승으로 가는 초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특히 뭐 나스닥, 미국의 기술주들은 상당히 강하죠.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이 시간에서 말씀드렸는데, 뭐 미국의 주식들은 예를 들어서 금이나 비트코인은 채굴이 되지만 주식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 뭐 연기금이라든지 많은 투자자들이 그 수요 주식을 사겠다는 수요가 늘고 있고, 또한 이제 전체적인 불확실성 해소로 인한 증시의 상승에 주식을 사겠다는 욕구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저는 나스닥 지수는 13,500 이상을 돌파할 것으로 또 봐지고요. 미국에서도 애플이다. 먼저 이제 신고가를 갔던 게 엔비디아죠. 반도체 장비입니다. 그리고 애플 신고가를 좀 앞두고 있고요. 그 뒤를 따라서 기술주들이 빅테크 주식들, 성장주들이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주식은 한번 방향을 틀면요, 큰 배와 같아서 그 방향으로 좀 오래 갑니다. 우리나라 증시도 이제 반도체, 삼성전자가 뭐 출발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기타 개별주와 함께 반도체주, 또한 이제 2차전지도 선별적인 종목들은 다시 상승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그림을 좀 보여주기 때문에 좋은 여름철, 썸머 랠리를 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명승부사 전문가님께서는 일단 긍정적인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썸머 랠리를 기대할 수 있는 장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은 이창환 부장님. 자, 네. 6월 장이 열렸습니다. 어떤 전략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외국인들이 여전히 반도체 선호 현상을 계속 지속되는 것 같고요.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보는데, AI 관련돼서 엔비디아가 워낙 지금 퍼포먼스가 강하기 때문에 좀 관련주도 따라 움직이는데, 다만 이제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실적과 무관하게 사이클 산업이기 때문에 그 사이클에 따라서 뭐 장기적으로는 계속 우상이 하는 게 좀 맞거든요. 그 감산 사이클 지나서 이제 재고 감산 사이클로 가는 과정에서는 그 이후에 이제 신규 수요가 발생해서 실적 장세로 가는 과정에서 우상향을 맞겠지만은 지금 그 관련된 소부장 반도체 소부장 섹터는 최근에 상승이 좀 다소 과합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좀 더 목에 좀 찬 상태이기 때문에 평균 그 업종의 뷰에는 커보다도 거의 뭐 30에서 50% 정도 좀 더 과하게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 쪽보다도 만약 반도체를 보신 분들은 그냥 삼성전자 위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여전히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에 롱을 치고 에코프로 그룹즈랑 포스코 그룹즈에 숏을 베팅을 하는 지금 롱숏 펀드 움직임이 지속되고요. 지금 환율이 1,300원에서 환율이 더 떨어질 거라고 베팅하는 외국인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환율을 베팅하는 외국인도 있어서 이게 이제 외국인이 다 같은 종류가 아니라 그러니까 반도체를 사는 외국인들 중에서는 환율을 베팅하는 쪽도 있고, 그리고 2차전지랑 반도체 간의 롱숏을 베팅하는 게 섞여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가 지금 그 외국인 VGB이 4.12%인데 코스닥 시가총 대비해서 3.61%고요. 코스닥 150 기준으로는 7.36%라서 이게 이제 외국인 비중도 더더 줄일 수 없는 수준까지 내려왔고, 에코프로 대차장구가 6월부터는 20%를 올라갔다는 거고요. 지금 그 공매도 양이 시가총 대비해서 6%가 넘기 때문에 좀 다소 좀 과하게 몰려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 그래서 그 반도체 소부장 쪽은 지금 추격하는 거는 더 부담이 되고, 반도체 쪽은 그냥 삼성전자 위주로 보시는 전략이 있고요. 많이 올라갔던 반도체 소부장 쪽은 다소 좀 기준 축소 의견 드리겠고요. 최근에 조정 받아서 이제 좀 고개 드는 2차전지 이제 그 소재 양극재 종목들 위주로 좀 포트 전략 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조정을 받았던 2차 전지 소재 쪽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승수 전문가님. 네, 뭐 관심주로 이 시간대 말씀드렸던 비올이라든지 그런 종목들이 뭐 신고가를 아직도 가고 있습니다. 뭐 6개월째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오르는 종목이 더 오르는 현상이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뭐 JYP도 그런 모습이고 미국에서도 이 많이 올랐다고 생각되는 엔비디아가 저는 더 오를 것 같다. 자, 한번 이제 오르기 시작한 종목. 그리고 이제 강남의 부동산도 지방 부동산보다 더 많이 비싼데도 더 많이 오르는 경향이 있었죠.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저의 오픈 채팅방에서도 말씀드리고 한 60%, 55% 이상의 수익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포스코 그룹주에서 한 종목 뽑아봤습니다. 최근에 뭐 흐름들이 좀 좋은데요. 2차전지 관련주를 제가 막썩 좋아하진 않지만 그중에서도 요 한 종목은 뭐 괜찮게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포스코 퓨처엠이고요. 자, 중국의 음극재 생산 비율이 전 세계 92%입니다. 한국에는 이제 중국 음극재가 92%인데 유일한 비중국권 기업이고요. 포스코 퓨처엠이. 동사의 주가는 뭐 작년 올해 타 경쟁사 대비 대규모 계약을 수주함으로써 2분기부터 실적이 오히려 더 좋아질 수 있다는 점을 좀 본다면요. 최근에 저항선이던 36만 원 정도를 넘어간다면은 저는 40만 원 이상의 상승을 다시 한번 펼쳐질 수 있을 것이다 좀 생각하면서요. 오늘은 관심주로 포스코 퓨처엠을 말씀드리면서요. 증시에서 이제 소외당하고 좀 자기 좋은데도 앞으로 오를 것과 좀 내릴 것들을 좀 옥석을 구분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힘드신 분들은 저의 오픈 채팅방에 오셔서 좀 어려우신 분들 도움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포스코 퓨처엠 오늘 관심종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창화 부장님. 네, 오늘 SK 이노베이션 말씀드리겠고요. 최근에 이제 그 외국인들과 기관들 수급 들어오면서 이제 SK 이노베이션이 이제 고개를 좀 들고면서 올라오고 있는데 작년 연말 기준으로 SK 이노베이션 수주 잔고가 290조에서 300조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됐고요. SK 이노베이션 LG 에너지 솔루션이 385조, 그리고 삼성 SDI가 130에서 140조 정도 되거든요. 이제 올해 이제 3분기에 이제 3사 배터리 3사 수주 잔고가 1,100조에 달할 것으로 좀 그렇게 예측이 되는데 현재 그 SK온의 그 수주 잔고가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비 75% 정도 되는데 지금 LG 그 SK 이노베이션 시가총액이 대략 한 18조 정도 되고요. 그 LG 엔솔이 130조가 넘고 LG 화학도 뭐 50조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SK 이노베이션 SK온의 지분이 96.5% 있는 거를 감안했을 때는 그냥 느낌적으로 그냥 상당히 싸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뭐 동사가 SK온에 대한 어떤 지분 가치를 어차피 나중에 상장을 할 거기 때문에 거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아직은 대안이 있는 건 아니라서 상당히 싼 느낌이 상당히 있고요. 그리고 동사 국내 서산 공장이 굉장히 그 수율이 개선되면서 외형이 확대되고 있고 그리고 그 3세대 디스티킹 그 기술을 도입을 해가지고 생산성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율이 잡히고 그리고 이제 IRA법 수혜로 인해서 AMPC 이수까지 있게 되면은 대략 올해 한 7천억 정도 그리고 내년에 8천억, 2025년대로 2조 6천억, 그리고 2026년대 3조 3천억 정도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하거든요. 이는 이제 현대차와의 조인트 벤처를 제외한 그만큼 수요가 되고 이게 단 영업이익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향후 수율 안정화라 이런 AFC에 대한 수익까지 같이 겹치되면은 지금보다 주가 업사이드는 상당히 클 거라고 보고 있고요. 자금 대응 우려도 다 해소했습니다. 최근에 MBK 컨소시엄을 포함해서 한 4조 4천억 조달을 성공을 했고 기아 현대차로부터도 2조 차입하고 작년 하반기에 프리IPO 해가지고 이때 이제 채권 발행이라든가 차입해가지고 대략 10조 정도 마련을 했기 때문에 자금에는 상당히 문제가 없어서 증설 과정에도 문제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뭐 증권사 목표가가 대략 20에 30만 원 정도 되는데 종목점 매물대가 20만 원, 25만 원 정도 되니까 편하게 그 정도는 무난하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SK 이노베이션 오늘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